여기는 평창, 평창, 평창 문자입니다. 평창 오렌지 있을 때. 걱정 좀 그런데. 나는 그 참기네. 이럴 때 이러면. 괜찮다. 좋아. 응. 배를 좋아하는 거. 좋아. 큰 거 말고. 큰 거 하면 다른 일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 진짜 한 거 이런 거 사자. 와, 이만 좀 좋아. 나 국기는 내가 놓고. 어차피 소리 들어. 이렇게 내가 좀 더 배가 빡칠까? 진짜? 아, 가세요. 아, 모든 일을 마치고 원당 계곡을 향해서 가는 초입 부분에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이제 지나는 거 있네요. 가봅시다. 어? 자. 오, no. 여기가 짱인데. 좋은데? 여기 좋은데? 여기 좋은데? 여기 좋은데? 이거 봐. 여기 꽤 넓고 좋네. 여기 좋네. 나 여기 좋다고 생각해. 딱 여기라.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본 곳에서 가장 좋다고. 이것도 있고. 내리자.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은 시온산장 가는 길목에 있는 여길 적절히 돌고 있고 적절히 흔들고 있고 일단은 해가 없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것으로 모십니다. 어허 어허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다. 오늘 1차로 맛보기로 이 정도 합시다. 이게 10만 원이야 이게? 와, 과일하고도, 어? 배가 비싸네. 아이고. 애들이. 좋아하네. 아하, 오늘은 일단은 1차로 원당계고. 아하. 이 정도면 멋진데. 변신 이춘암. 아, 또 구름이 비껴가니까 눈만 또 흘러나요. 와, 여기 있네. 물러와, 물러. 너무 춥다. 어? 진짜 불안할 것 같아. 너무 추워. 이야, 이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추워.
공발 어딨냐? 어? 밑에 물려. 공발. 없어. 어? 몰라. 공발. 공발이 좀 얘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없다니까? 너 우리 저기서 왜 보자, 이거? 그러니까. 더 갈래? 왜 카메라에 찍었나? 어? 방에? 왜 입에 안 들어갈 것 같나? 아니야. 우리 이거 먹자. 이거. 감사합니다.
사랑해. 준영이는 배를 좋아해. 자. 와, 잠만.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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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맛있다. 난 대단해. 언니만 먹어보고 말해. 맛있네. 내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왔네. 아, 너 먹어야겠다. 자, 요 위에도 조그만하게 이렇게 잘 담길 수 있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우와, 신선이 따라왔구나. 높아. 이렇게 높아. 어우. 다다다다다. 다다다. 아이고, 아이고. 놀다가는 가기 싫었겠지. 잘했어. 아, 얘들이 뭘 잡았다는데? 야야야야, 어떻게 잡았냐? 야. 제일 큰 애 내가 잡았어. 와. 와. 야, 니한테 크지만 진짜 작다, 야. 진아야. 어? 물놀이 하니까 좋아? 어. 에어바운스가 좋아? 여기가 좋아? 에어바운스. 이거 물이 너무 얕지? 아니 근데 얕기도 한데 너무 차가워. 어, 너무 차가워. 진짜 물이 너무 차가워. 전혜가, 넌 여기가 좋나? 에어바운스가 좋나? 여기. 넌 여기가 좋나? 너는 원래 이런 데 좋아한다. 어릴 때부터 그러더라. 오, 준영이 젊었어? 이런 새끼들은 잠자리 체하면 다 도망간다.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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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네, 물 없어, 물 없어, 물 없어. 유치가 둥둥 떠다니. 아빠 이렇게 돌려 해줘. 해줘라. 물로 팍 떠가지고 던져줘라. 반대로. 저쪽, 저쪽. 안녕. 오, 용감한데. 용감한 이준영. 팍 던져야 돼.
물로 그냥 빡, 밥 떠지 말 떠지 말고 그랬지. 기가 막히네. 화장실도 있고. 이거 뭐 원래 뭐 펜션이었나? 앉아서 뭐 드셨는가? 엄마도 왔습니다. 해방 언제나 맛있는 집밥입니다. 자, 물을 버립시다. 그리고 고기를 한 번. 나 또 뭘 읽어주는데 왜? 삼겹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겹살, 겹살, 삼겹살. 네, 그 다음. 겹살, 겹살, 삼겹살. 삼다수가 어둠 속에 비치네. 우와. 좀 이리 와서. 우리는 김치를 써. 김치. 야, 이 버들 지금 누가 잡았어요? 와, 진짜 엄청 크다. 우와, 이거 어떻게 잡았어? 아니, 다이빙이나 잠수해가지고 확. 오. 어땠습니까? 아. 진짜 진짜 조금만. 어, 이거 라면 끓일 때 하면 넣었습니까? 야. 어, 김치라면, 김치라면. 자, 라면까지 먹고 수박까지 먹고 갑니다. 자, 화이팅. 봐도 봐도 진짜 멋지다. 미끄러지 안 맞더라고. 동그래가지고야 더 확대돼 보인다. 자, 라면 빠리 빠리 빠리. 아이고, 아침 기분이었으면 지난 못 올 뻔했는데. 와, 잊어버려. 자, 새가 머리 치웠어. 먹방계의 요정. 엄마 이거는 어떻게 먹어? 응? 젓가락으로 먹어. 빨리 주워. 저 뽑을 거라. 왜 저래? 잡아 줄게. 난 잡았는데. 응. 먹어 여기. 이거. 오, 수영 선수입니까? 들고 들고. 펠프스 대 펠프스. 이야. 뜨겁겠는데. 수박은 먹어볼게요. 아빠가 깼습니다, 가격을. 잘려진 대로 잘라. 잘려진 대로 잘라보겠습니다. 남자. 와, 남자. 오! 오! 우와! 와, 건물. 이거 먹지 마. 이거 물고기도 있다.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맛있다. 먹으네. 어때요? 맛있지? 엄청 달아. 이거 엄마 먹어. 엄마 수박 발라준단다. 수박 발. 수박 발. 수박 바가 아니고 수박 발. 감사합니다. 먹방을.
이거 꽉 찼다. 맛있다. 우리도 틀렸다. 먹어요. 그만 먹어. 어떻게 사람?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지? 안 좋아 보이는 거야. 수박 주스를 만들고 있으면 수박 주스. 자, 수박 좋아하는 아들 먹어. 보이지? 뭐야? 뭡니까? 이쪽에서 찍어라. 누나 뭐? 자, 찍으래. 그냥 그 남자 들어. 이건 뭐 내일 또 쓸 건데 뭐 말라졌네. 여기 차에 잠깐 일단 실어봐. 밝은 데 가서 하자 좀.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그렇게 수박까지 줘주고 여기는 언당 계곡을 하산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른 계곡, 좀 더 깊은 곳, 넓은 곳, 둥둥 떠다닐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하기도 좋고 남선하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평일이라서 한정하네요. 이상 평창 원당계곡에서 라판의 가족이었습니다.